거기 가봤어요? 말레꿈 비치? 난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? 이 자리로 동아호텔을 선택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? 이상한 날인가 봐요. 저 야경 사진이 자, 직장도 생겼으니까 이제 우리의 혼례를 추진해보면 어떠신지. 또 씨. 아, 친구랑 무슨 혼례야. 야, 그래, 오빠랑 하자. 오빠랑. 야, 나 좀 소개시켜줘. 아버지께서 몸을 쓰면서 버는 돈은 곁에 오래 머문다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었습니다. 진혁아! 엄마! 나 좋은 소식 있어요. 뭐, 쿠바 아가씨 하나 꼬셨냐? 말레꿈빛이 석양은 이 음악이랑 같이 들어야 200% 감동입니다. 저기요, 돈 좀 있어요? 얼마가 있으면 될까요? 맥주 한 병 값? 한 달 넘게 여행 스케줄을 짰습니다. 그리고 덕분에 제 20대 마지막을 행복한 여행으로 마무리하는 중입니다. 오늘 고마워요. 연락처 주세요. 한국에 돌아가서 보상할게요. 쿠바 마지막 날에 아찔한 사건으로 해두죠. 마법에 걸린 걸로 해두죠. 마법. 길 잘 모르죠. 그쪽까지 데려다 줄게요. 너나 나나 우리가 우리 인생이라고 산 적 있었니? 내가 구상했던 것보다 더 재밌더라고요. 아주 재미가 들렸구나, 차수연이. 많이 걱정했습니다. 괜찮아요. 숨어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.